하나, 둘, 셋.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.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저희 산모인 성희롱이나 사고, 갑질 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, 둘, 셋.